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. 내 형제들아,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.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. 자, 야고보서 그 혀를 한 입에서 그 혀가 단물과 짠물,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예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지금 판단하라는 거죠.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,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하게 행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,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열매가 분명하게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. 그 열매라는 것은 거룩함이죠.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.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열매가 없는 그 삶이, 그래서 야고보가 그 믿음이 잘못됐다.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.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. 잘못된 믿음이다. 거짓된 믿음이다. 그건 사람의 믿음이고 나의 어떤 사고방식, 나의 어떤 의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.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느냐, 그런 열매가 있느냐,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. 나는 감람 열매, 곧 거짓된 열매를 거두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.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동기, 나를 자극하는,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을,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그 조건, 바탕이 되어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,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,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,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,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,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, 아니면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내 생각대로 하며 살아가는가. 분명하게 그 일의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열매로 나타납니다. 내가 행하는 일들의 결과는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좋은 것들,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움을, 내게 소망을, 내게 힘을 주심으로, 이끌어 가심으로, 동기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열매는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죠.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함의 열정과 거룩함의 소망을 주셔서 죄를 증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내 마음에, 내 삶에 어떠한 죄도, 어떠한 잘못되어진 더러움도 허용하지 않게끔 정말 선한 의지와 선한 감동을 또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, 그렇죠, 결국에는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, 곧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, 하나님의 손길, 하나님의 열정,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